안녕하세요.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에어비앤비와 이제 키지지를 포함해서 어커머데이션에 관해서 그리고 캠핑 트레일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최근에 일이 굉장히 이렇게 짧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로 끝나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가지고, 제가 일을 잡을 때는 이제 에드먼튼에 가서 이 시험도 보고 해야 돼가지고 계속 이제 그 거주지를 이동을 하면서 단기 숙소를 계속 구해가지고 이제 잠깐 있다가 끝나면은 또 다시 집에 왔다가 또 에드먼튼도 가서 시험도 보고 그리고 또 끝나면은 이제 일을 또 잡거나 하면 그쪽으로 또 이동하고 뭐 이렇게 지냈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 이제 단기로 숙소를 찾고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이제 더 저렴하고 이제 일 직장 근처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그리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면 저렴한 숙소를 이용을 하는 편이죠. 그 이제 그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을 하지 않으면 이제 호텔이나 모텔을 이용하게끔 이제 비용을 그 제공하거든요. 숙박비를 줘요. 그 이제 숙박비가 한 100불에서 한 150불 정도가 나와요. 그 이제 잔마다 틀린데 어떤 일을 어떤 회사로 들어가는지 뭐 어디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한그 정도가 나오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제 교통비도 나오거든요. 한 200불 정도 보통 나와요. 그 이제 원웨이로 그것도 다 어느 쪽이냐 그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숙소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이제 남은 차익만큼을 제가 세이빙을 해서 저희 가게에 보탬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단기 숙소를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알아보는 편인데, 그래서, 어떤 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, 보통은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해봐야 이제 대충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일을 할 거다라는 게 나오고, 그럼 그게 끝날 때쯤 되면,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고, 그 일을 계속 할 가능성도 있고, 그리고 이제 같은 회사 내에 다른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, 일로 그 트랜스퍼가 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이제 제가 일을 잘하면 이제, 다른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. 이제 일이 안 끊기는 거죠. 실력이 좋은 용접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그 계속 일을 주면서 이제 현장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자기네 회사에 그 계속 이렇게 잡아두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. 시급을 좀더 주는 경우도 있고 많진 않은데 이제 실력이 많이 인정을 받는 실력이 상당히 괜찮은 용접사들 같은 경우이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콜을 받은 적은 있는데 그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진 않아요. 뭐제 용접 실력이 그 정도까지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고요. 나중에는 뭐 실력이 더 높아지고 이러면은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죠. 어쨌든 지금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. 일단 어커모데이션을 한번 볼게요. 그리고 이거 가격이랑 좀 같이 봐야 돼요.
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아마 이것에 관해서 예전에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구글에서 지금 찾은 거거든요. 일단 기간을 대충 설정을 하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이 보우덴이라는 지역이에요. 그 이제 인근에 있는 호텔들이나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요 지점쯤에 플랜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한 40분 정도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이제 이 근처에 이제 숙소가 나와요. 보통 제일 저렴한 게 이렇게 65불부터 57불도 있네요. 잠시만요. 지역을 한번 볼까요? 지금 지역이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데 너무 크겠네. 요 근처 어디가 레드디어, 요기 어디가, 요기 아니면은 어디가 레드디어일 거예요. 레드디어가 어딨지? 이렇게 이 숙소만 보니까는 엄청 이렇게 헷갈리네. 여기가 에드먼튼이고 그리고 여기가 캘거리. 그래서 여기가 레드디어죠. 그리고 이제 저는 레드디어랑 캘거리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해 있고 이 근처에는 숙소가 없어요. 아, 그 모텔이 없어요. 조금 이제 저렴한 게 70불, 65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 옆에 이제 그 별표도 달려 있고요. 숙소가 어떻다라는 것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리뷰도 있거든요.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. 뭐 예약 가능한 방법이 있고, 그리고 리뷰 있고. 리뷰를 보면 어떻게 리뷰가 됐다라는 게 나오거든요. 여기 보면 들어가서 리뷰도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이제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 뭐 어땠다 이런 리뷰들도 남겨져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와이파이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스태프가 친절한 게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음식이 괜찮게 나와야 아니면은 이제 그 도시 편의시설이 가까워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각기 다른데 뭐이 모텔은 괜찮은 점수를 받았네요. 아무튼 이렇게 어커모데이션이 있는데 모텔도 한 60불 정도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한국에도 에어비앤비가 있는데 이거 하루에예요? 하루에 60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? 일단 지역을 한번 쳐볼게요. 그러면 29불, 뭐 32불, 30불, 뭐 이렇게 나오고,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비싼 집들이 나오고. 근데 이 정도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집을 통째로 하루 빌려주는 걸 거예요.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.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보통은, 이게 5배드에 3배스니까 뭐 마음이 맞는 사람이 5명이 있으면 뭐 이걸 나누는 게 훨씬 더 저렴할 수가 있겠죠?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있고
근데 이거 실제로 들어가서 눌러보면 여기 리뷰도 있고요. 근데 이걸 예약을 하려고 이제 예약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언제 체크아웃 된다.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 피가 따로 붙고 뭐 클리닝 피가 따로 붙기도 하고 그래요. 그래가지고 이 가격보다 약간 더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 이제 키지지에서 레드 디어로 룸 렌트를 찾는 건데 제가 알버타 전 지역을 해놔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나마 가까이 있는 큰 도시가 레드디어라서 제가 레드디어로 한번 찾아볼게요.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리얼 이스테이트 여기에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가지고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룸 렌탈로 들어가면 뭐룸 렌탈도 있고 쇼트텀도 따로 있거든요. 근데 룸 렌탈로 저는 찾은 거예요. 그 이제 레드디어에 한 달에 600불인 거예요. 그럼 이제 아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불이었고 그 최저가 그리고 어커머데이션 같은 경우에 하루에 60불 정도 됐잖아요. 그러면 한 달로 치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한 900불 정도 되는 거고, 그리고 그 모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0불이 되는 거죠. 근데 이거는 한 달에 한 600불, 525불, 500불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, 만약에 내가 에어비앤비랑 비교를 해서 한 10일 하면은 300불이니까 한 15일 정도? 그 이제 2주 이상이 있는데 한 어느 정도나 더 오래 있을지 모르겠다. 그러면은 이제 달로 끊는 게 낫고요. 이제 키지지에서 보통은 이제 장기로 거주할 사람을 선호를 하는데 단기를 받기도 해요. 그래가지고 연락을 할때 이제 나한 달이나 두 달만 머물 건데 괜찮겠냐? 혹시 니네 봤냐?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요. 된다고 하면 들어가는 거죠. 여기 쇼트텀도 있거든요. 단기 거주. 근데 이제 장기로 올려놔도 이제 사람이 안 들어오면 아니면 이번 달에 비었으면 받기도 해요. 그래가지고 괜찮은 지역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고요. 원 위게 250불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원하는 지역을 찾으려면 이 서칭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보우덴이라는 지역에 지금 있으니까 보우덴을 치면 이제 쇼트텀은 안 나오고 리얼 이스테이트로 한번 쳐볼게요. 그러면, 네, 뭐, 파는 집들이 많이 나오네요. 뭐, 사고 팔고 한다. 이거는 1년 계약을 원하는 경우이고, 이거는 꽤 높네요. 비용이. 베이스먼트를 통째로 다 빌려주는 걸 거예요. 시세가 그 정도 돼요. 보통의 경우에. 이 정도 가격이면 이거는 누가 이 집을 구한다라는 건데 조그만한 집에 그 렌트를 하려고 하고 이제 850불로 원한다 이쪽 지역이다라고 올린 거고요. 아무튼 키지지에서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.
상황에 따라서 다른데. 그 외에, 이제, 이것도 퀴즈지니까, 이제, 캠퍼라고 한번 쳐볼게요. 캠퍼 혹은 캠핑 트레일러, 뭐, 이런 식으로 하는데, 알바타 전 지역으로 해서 캠퍼를 찾으면, 이렇게 떠요.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, 이건 차가 아니죠. 이건 트레일러예요. 트레일러인데, 이제 보통 캠퍼, 캠핑 트레일러, 뭐 이렇게 부르는데, 이 내부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 그 이제 샤워 시설도 있고, 욕실, 그 화장실도 있고, 프리지도 있고, 이 싱크랑 요리 기구 다 있고, 여기 그 약간의 그 거실이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먹기 위한 그 공간이 있고, 여기 소파도 있네요. 그 이쪽에 아마 TV도 놓을 것 같아요. 엔터테인먼트 센터라고 돼 있으니까 이 TV도 놓고 약간의 팬트리도 있고 그리고 베드도 여기 있죠. 길이가 상당히 있어야 돼요. 이 정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얼마인지 가격은 안 나왔네요. 그 이제 어느 정도 니고시에이션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럴 경우에 시세를 안 다음에 이제 한번 찔러볼 수도 있죠. 업체 같은데 고오토 같거든요. 근데 플리즈 컨택트라고 해놓은 거 보니까 좀잘안 나가는 모양이에요. 렌트 가능하다라고 써 있고 이제 잠깐 빌려가지고 탈 수도 있겠죠. 그럼 하루에 얼마씩 하는데.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아까 그 저렴한 에어비앤비가 30불이었잖아요. 이것도 그것보다 저렴하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그 RV 파킹이 있거든요. 이제 이쪽이 그 캠핑 트레일러를 파킹을 해놓고 이제 그쓸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, 뭐, 비용이 그렇게, 이것도 또 저렴하진 않아요. 이건 아니고.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, 되게 광고랑 조금 이제 많이 섞여 있네요. 그래가지고 한 번에 알아보기가 조금 어려운데, 이거 말고, 이미지로 한번 볼게요. 예, 뭐, 쉽게 생각을 해서, 예, 이런 식으로 이 파크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. 그럼 이제, 여기에다가 캠핑 트레일러를 세우고, 요 옆에 카 있고, 누가 이제 보트를 끌고 왔네요. 이제 전기도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 물도 사용할 수가 있고 물도 이제 그 끌어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이제 그런데 뭐 돈을 다 내야 되고 뭐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. 보통 현재 한 40불 대도시 근처 같은 경우에 한 40불 정도 하고요. 하루에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에도 한 30불 정도 해요. 그 이제 파킹하고, 그리고 전기 쓰고, 물 사용하고, 뭐, 이런 비용들을 포함을 해가지고요. 그 뒤에 보면은 산이 있는 거 보니까 이 근처가 관광지인 것 같아요. 아무튼, 이런 식으로, 이렇게, 곳곳에 이제, 그 여행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, 여기 보면 그요요 제가 포인트하고 가르치고 있는 게그 프로페인이에요. 그 요리할 때 프로페인 써가지고 이제 파이어를 하고 요쪽이나 요 제가 봤을 땐 요거 같아요. 이제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이렇게 통이 있어요. 그럼 그 통을 이제 빼가지고 비우고 다시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변이라든지